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고 있는 29살 청년 사업가 최현승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정부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021년에는 직원 한 명당 190만 원씩 매달 지급받는 방식이었지만, 2022년에는 직원 한 명당 80만 원씩 꼭 6개월을 근무해야만 6개월분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더 오랫동안 근무를 할수 있게 만드는 좋은 발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1년 예산을 짤때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짜는데요. 만약 직원이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돼서 1년 예산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자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저와 같은 청년 창업자분들의 고충을 참고하셔서 6개월보다는 더 짧은 기간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7733-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수 있습니다.